네, 이런 식으로 왕릉을 넣어놨고요. 이런 게 세 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5개 되죠. 여기 것도 왕을 가지고 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왕을 가지고 가고요. 무왕군으로 만들어 놓고 처녀왕 태어나자마자 입식을 할 거예요. 그래서 한통 내검 하는 것만 보여드려야지 되겠어요. 네, 이거 한통 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게 분봉시킨 지 얼마 안 된 건데요. 여기서 여러 장을 뺐는데도 시력이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. 네, 왕이 바로 나왔습니다. 어하, 보이죠? 지금 가운데. 두 장 딱 들치니까, 두세 장 들치니까 딱 나오네요. 자, 그러면 요게 농장으로 갑니다. 1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고요.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둘 겁니다. 여기다 둬서 처녀왕을 넣어주면 되죠. 그러니까 이걸 또 두 개로다가 해놔도 되겠어요. 위에 망만 씌우고요. 개포 없이 망만 씌우고 될 겁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몇 통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.